맛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휴런이 가장 맛이 있죠. 저는 지인한테 가족들한테 한다라고 하면 맛있는 품종으로는 저는 휴런을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휴런은 북바이브시고 조생종입니다. 맛은 이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주실 거고 나무도 잘 크고 열매도 많고 초기에 성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좀 우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짜라는 것들은 일부 동해를 좀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아주 재배가 잘 되고 있습니다. 품종의 특성은 아닌 거죠. 우짜라게 재배를 했을 때 동해 걸릴 수 있다. 너무 성장이 좋아서 수확량도 좋고 단점은 뭡니까? 빡빡한 겁니다. 송이를 제대로 섞지 않으면 열매가 일부가 찌그러져요.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한번 드셔보십시오. 휴런맛 어떤가요? 맛있습니다. 제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 순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맛있다고 하는 게 저희도 데이터가 쌓였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8년째 이걸 하고 있습니다. 8년째 이거 하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가 쭉 쌓여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맛있다고 한 걸 앞에다 배치했을까요? 데이터 배치했을까요? 뒤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일 뒤에 있는 게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런은 계륵입니다, 계륵. 이 맛있는 맛으로 속기를 잘해서 단골을 만드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이걸 심고 뽑아내고 드래퍼를 심는 분도 있습니다. 3년, 4년 잘 키우면 그 다음에 엄청 효자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좀 호불호 많이 갈리는 품종입니다. 저는 휴런이 제일 맛있어요. 콤달콤하고 맛은 제일 좋아요. 열매는 수지나 메가블루에 비해서 조금 썩은데 맛은 제일 좋아요. 저는 휴론 향이 다른 것보다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국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그 특유의 향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둘러봤을 때 여기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봤어요. 휴론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향과 향도 이런 전체적인 식감, 메가블루도 저희도 실제 해봤지만 메가블루보다 맛 부분에 제일 같아요. 수지, 메가 드래퍼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휴론이 제가 휴론 이게 맛있어가지고 지금 이것만 따고 있어요. 아까 먹어본 거에서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맛있어. 휴런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드래퍼나 이슈가 되고 있는 메가블루나 많은 분들이 찾아준 수지블루 같은 품종에 비해서는 주력으로 제일 많이 판매되는 품종은 아니기는 하나 올해 제가 게이팜데이가 품평회를 하면서 맛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이슈가 됐었던 직원들끼리는 당연히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올해는 또 유독 열매 속기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돼서 그런지 휴런 열매가 너무 좋았습니다. 향도 엄청 강하다 보니까 게이팜데이 행사를 할 때 순서대로 열매를 먹었을 때 휴런을 먹고 나면 그 전에는 열매들이 다 싱겁고 맛없게 느껴질 정도로 소규모 또는 일부 전략적으로 하기에는 충분히 전략이 있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휴론이 동해 관련된 이슈로 많이 이야기가 됐었다 보니까 자리를 못 잡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요. 또 열매가 좀 빡빡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만큼 생장 활력이 좀 강한 부분이 작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 관리가 잘 되고 열매 속기가 어느 정도 충분히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또 오셨던 분들이 느꼈었던 것처럼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는 또 품종이 또 휴론이지 않나 충분히 좀 도전해 볼 만한 품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뭐 연구 포지도 많이 식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휴론을 찾으신 분들한테 열매 좀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냉동이지만 이후에 오신 분들한테 충분히 그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 준비를 좀 해놓고 오셔서 찾으신다고 하시면 그런 열매들을 좀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맛보시기에도 휴론이 맛이 있는 편인가요? 안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휴론이 가장 맛이 있죠. 저는 지인한테 가족들한테 한다라고 하면 맛있는 품종으로는 당연히 휴런을 추천을 드릴 겁니다. 맛이 어떤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약간 뭔가 인위적이라고 해야 되나? 향이 엄청 강해요. 뭔가 인공 첨가물을 한 것처럼 맛이 먹었을 때 딱 느껴지는 무지 엄청 컸어요. 이게 제가 표현을 잘못해가지고 네, 맛있습니다. 농가의 단위로는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드래퍼라든지 메가블루라든지 원체적으로 헐겁게 열리는 품종들이 또 바로 옆에 이게 맨날 있다 보니까 상대적인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균질하고 원래 헐거운 그리고 단단한 이런 드래퍼가 옆에 있다고 하면 어느 품종을 비교를 해도 드래퍼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서자의 서럼이랄까 옆에 있는 드래퍼 때문에 더 그걸 더 도드라게 느끼지 않나. 잘 재배한 열매를 보여드리면 분명히 맛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네, 맛있다는 얘기를 하는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관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